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 적신호에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적신호에 좌회전하시는 것은 신호위반이에요. 녹색 신호에만 할 수 있고 녹색 신호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맞은편에 직진차가 오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이 이 한 가지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다라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그 질의에 대한 소통 영상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싹 모았고 한두 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전방은 녹색 신호이고 직진차는 없는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로에 보행신호면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녹색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후에 비보호 좌회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류의 질문이. 그리고 어떤 분은 직진신호 시 좌회전 끝나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녹색인데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신호위반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미지로 보면 이런 곳이죠. 비보호 좌회전하고 나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때 이 보행신호 들어온 상태지만 보행자 없다면 통과해도 되냐 통과하면 안 되냐 이 질문입니다. 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도 굉장히 국내 권위 있는 경찰분께 전화 질의를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앙경찰학부 교수 출신이면서 경찰청 교통전문지식 1호 종결자로 등록되신 그러니까 경찰 사이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현재 충남경찰청 교통사고 계장님으로 계신 이장선 계장님인데 제가 이분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비보호 좌회전하고 나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하셔도 됩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한번 볼게요. 도로교통법에서 녹색의 등화의 의미를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허용신호죠.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녹색 신호면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으면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허용신호예요. 그 허용신호에 좌회전했는데 마주하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차량신호가 아니라 보행신호죠. 따라서 보행신호가 들어왔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통행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보행자 잘 보셔야 돼요. 급하게 보통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시다가 또는 적신호에 우회전하실 때도 급하게 우회전 들어가시다가 보행자 못 보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녹색 신호면서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데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또는 마음이 급해서 내가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다 보면 보행자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앞에만 달려 있어요. 따라서 시선이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의 시선을 뺏기고 나면 급하게 그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하면 시선이 이미 전방에 뺏겼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보행자를 못 보고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좀 짚고 갈게요.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조항이 22년 7월 12일 즉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던 그날 개정이 됐거든요. 자 보시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횡단 방해하지 마라 위험 주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때 추가된 것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추가가 된 겁니다. 따라서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보시려면 횡단보도 보셔야 되고 통행하려는 보행자 보시려면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양측 보도를 두루두루 살피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보도만 보실 것이 아니라 양측 보도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양측 보도까지 보셔서 통행하려는 보행자까지 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하거나 위험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 잘 생각하시고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사고 사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CCTV가 지금 교차로 전체를 좀 비춰줬으면은 차량 방향까지도 잘 보여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한쪽 방향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보이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일단은 좀 볼게요. 여기 보행자 보이죠? 보행자가 길 건너려고 하고 있고 보행신호는 적색인데 곧 녹색신호로 지금만 바뀌어서 길 건넙니다. 길 건너는데 이 아래쪽에서 비보호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보고 이렇게 충격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보호좌회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녹색신호면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데 그때 보행자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근데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올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 하다 보면은 한쪽 방향 앞쪽 전방에만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이미 때는 벌어지고 나서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아차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비보호 좌회전도 그렇고 적신호 시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도 그렇고 통행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즉 통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그 신호에 통행하는 구간보다는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아 그러면은 모든 교차로마다 신호등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간단한 건데 이게 왜 뭐가 어렵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교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로의 직진 통행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도로의 통행량은 적은 경우에 그 경우까지 모두 다 신호기를 만들어버리면 사실 통행 흐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체가 그 신호로 인해서 정체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통행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신호기를 설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통행 흐름을 위해서 통행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비보호 좌회전이든 적신호 시 우회전이든 안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운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필수적으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는 마음 안에 조급증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 사고나기 쉽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도로에서는 운전하실 때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가 있어야지 두루두루 잘 살필 여유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여유 있게 안전운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아하도로 도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